저는 장비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비가 9월 달부터 매출 수주가 공시가 나와서 장비가 좋다고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장비를 계속 좋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포트폴리오에서 소재만 100% 담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비 업체만의 특성이 있는데 장비 업체 자체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장비 업체야말로 유럽에서 중국 장비 업체들한테 줬다가 이거 뭐야 품질 개판이고 납기도 못 맞추고 가격만 싸네. 그래서 리턴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9월달, 10월달에 수주 공시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장비 업체 중에 국내 배터리 셀 3사를 고객사로 갖고 있으면서 유럽이나 북미 완성차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회사. 그리고 장비 관련돼서 배터리 공정에 가장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왜 워렌 버핏으로 말하면 이제 경제적 혜자라고 하잖아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공정이 있는 장비 업체. 그리고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업체. 그다음에 이 적정 마진율을 받는 회사. 저는 장비 업체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제 예를 드는 게 아주 적절한 예니까. 이네 가지를 다 만족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P&T거든요. P&T는 영업 마진율 18%예요. 양극재는 6% 나오면 선방했다고 하는데 3배네. 3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더 매력적이에요? 장비 예, T 장비가 매력, T 예, P&T가 매력적이니까 장비는 포트폴리오에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걸 본것 같아요. 장비 소재 셀 구분하지 말고 그 원칙과 기준을 세우시는데 기본적으로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LG, 엔솔, 삼성, SDI, SK온 다 납품하는 데는 완전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적정 마진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양극재 업체는 마진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양극재 업체 중에 그나마 그 중에서 마진율 제일 높은 회사. 근데 그거 보면 압도적으로 LG화학이에요. 8.3% 마진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엔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 퓨처 마진 다 박살나가지고 4%도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배터리 셀은 LG 엔솔은 수주는 엄청 많이 받아놓는데 주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올라갈 때 빠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평상시 기준으로 봤을 때 참 배터리 셀은 죽어도 안 올라요. 삼성, SDI, LG 엔솔 아무리 싸고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좋아도 매력적이어도 외국인이 계속 패는 거죠. 계속 팔아요. 그러면 뭔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광물하면 리튬이잖아요. 원자재. 리튬, 원자재. 아니, 심지어 포스코홀딩스가 너무 싸졌잖아요. 포스코홀딩스 밸류에이션 맞아요. 계산해드렸잖아요. 심플하게. 철강에 대한 밸류 계산해보시고. 방법 알려드리면. 철강이 85조인데, 이게 에비타 마진 기본적으로 10%는 나오거든요. 그럼 8조 5천억이에요. 8조 5천억에 우리나라 현대제철, 뭐, KG스틸, 뭐, 동국제강, 제강. 예. 이런 회사들 퍼 그래도 4배는 주거든요. 네. 아, 이 정도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런 회사들도 4배 주는데, 아, 그냥 이런 회사들 평균 4배로 계산해볼게. 그러면 몇 조인 줄 아세요? 34조예요. 철강에 대한 밸류만 그냥 30조라고 할게요. 진짜 싸게 준 거예요, 30조. 그 다음에, 자회사들 같이 있잖아요. 그거 계산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시총 곱하기 지분율. 지분율 할인. 곱하기 할인율 50% 하면 이것만 다 더해도 좀 못해도 20조 나올걸요? 예. 그 다음 리튬 같이 이제 더해줘야죠. 1만 톤당 1조. 근데 25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석에서 5만 톤. 그 아르헨티나 그 호수 염호리튬에서 2만 5천 톤. 7만 5천 톤이니까 7조 5천억. 이거 대략 더하면은 57조 나오잖아요. 57조 5천. 그죠? 30조, 20조? 아, 34조. 아, 3조. 제가 이것도 4조 깎았어요. 30조, 20조, 7조 5천. 그러면은 한 60조, 57조. 50조, 60조 나오네. 60조. 소재는 좀 별털이에요. 소재 좋은데, 소재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매력 있지 않아요? 매력 있어요. 소재는 포스코 퓨처엔만. 포스코프션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재미난 회사들 진짜 많거든요. 그때 저희 TC스틸 아, 소개해드렸나요? 맞아요. 네. TC스틸도 TC스틸. 많이 빠졌어요. 원통형 네,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에 만드는 대한 회사. 맞아요. 네. 그 니켈 도금광판인데 그냥 독점. 네. TC스틸은 니켈 도금광판도 하고 주석 도금광판도 하는데 주석 도금광판도 아무나 안 줘요.
주석도금 강판의 원재료 석도 강판을 포스코에서 가져오는 딱 세 군데만 줘요. TC 스틸, KG 스틸, 신화 다이나믹스 이 세 군데만 주거든요. 예. 그게 그냥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발생하는데 그게 마진이 한 5, 6, 7%인데 이 니켈 도금 강판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이 마진이 기본적으로 두 배예요. 15%에서 18%. 오. 근데 니켈 도금 강판이 올해 이미 이 캐시카우 이 소위 말하는 석도 강판 주석도금 강판을 넘어섰어요. 매출이. 오. 근데 그러면 매출만 넘어서냐 영업이익 넘어서겠죠. 근데 심지어 이 니켈 도금 강판 관련돼 가지고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증설한 거예요. 얘네도. 그게 아마 막 뭐 십몇 년 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제가 TC 스틸하고 사마 알미늄 말씀드렸는데 이 둘 다 진짜 몇십 년 만에 어느 회사 하나는 둘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35년 만에 증설한 거예요. 그것도 50% 넘게. 진짜 확실한 기회가 왔다 이거죠. 그런 거죠. 이제 확실한 기회로 온 거죠. 심지어 TC 스틸 사마 알미늄 고객사 LG엔솔 당연히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삼성 SDI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네. 원통형 하는 데는 다 갖고 있어요. SK5는 고객사로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원통형을 안 하니까. 아, 각형이니까. 각형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원통형 안 하겠다는 삼성 SDI도 지금 원통형 하겠다고 지금 난리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랑 LG엔솔이랑 원통형 들어가는 데는 TC 스틸 그 니켈돔 강판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경쟁사가 있겠죠. 경쟁사 분석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경쟁사 어디 있냐? 일본의 토요코안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 일본의 NSC라는 데가 있고요. 인도의 타타스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진짜 웃긴 게 동국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네. 얘네도 엄청 그 뭐라 그러지? 동국산업 우리나라 나와요. 네, 우리나라 거. 네. 얘네가 그 니켈동 강판 외부에서 투자 받아가지고 얘네도 TC 스틸처럼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캐파 증설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기사가 빵 터진 거예요. 이게 무슨 기사가 떠졌냐면요. 요거 기사 한번 원본을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신사업 출사표 던졌지만 재무 수익성 악화로 이중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동국산업도 TC 스틸처럼 니켈 동금 강판에 아주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아주 그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고 할래다가 현금성 자산 이 FCF는 잉여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이거가 투자가 잉여 현금 흐름 현금성 자산이 결국은 자체 투자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이너스다. 아. 그래서 결국은 금융권 차입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치명타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풍력 구조물 두 번째 페로텅스텐 자체가 적자에다가 가동 중단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신사업 되겠어요. 지금 기존에 돈 버는 캐시카우도 지금 적자나고 가동 중단되는 말. 그렇죠. 티스틸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동국산업이 아주 강력한 국내 경쟁자였는데 떨어져 나갔어요. 아. 신사업 수익성 가시와 멀어. 우리나라 1등이 되네요. 심지어 기회를 준 거예요. 원래 1등이고요. 얘네가 2등으로 막 치고 들어오려고 이 원통형 배터리 그 고객사 야, 너무 TC 스틸 독점이잖아. 그럼 얘네가 소위 말한 그거죠. 그 TSMC 아 저기 뭐죠? 그 배터리 아 저기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아시죠? 그 네덜란드 ASML. 아, ASML. 그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 매년 넘어가서 번호표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갑 같은 애. 예, 갑 같은 애. 딱 그 꼴 당할까 봐 이 야 동원 시스템즈나 이런 데서 야 동국산업한테도 기회를 줘. 심지어 뭐 삼성 SDI나 LG 원청에서 이게 나온 거죠. 뒤쳐졌잖아요. 당분간 2-3년은 말 그대로 얘네 또 넘사벼. 그렇구나. 근데 도요코안이랑 NSC랑 타타스틸이라고 있잖아요. 얘네 증설 또 하거든요. 얘네도. 이거 증설한 물량 다 합쳐도 수요와 공급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완전 오버 디맨드.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국내에 당연히 차이 나는 것 플러스 해외에서 그 증설하는 것까지 합치면 수요가 이 40%. 예. 네. 그러니까 니켈 동금 강판 연평균 수요 성장하는 게 40%인데 공급 늘어나는 거는 20% 초반. 그러니까 18% 차이 나는 거예요. 18%가 계속 차이가 계속. 야.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막
빨리빨리 증설해가지고 빨리 공급을 막 늘려야지 수요 공급이 확 줄어드는데 그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야, 다 다행인 거는 동국 산업이 아주 강력한 경쟁자였는데 지금 쉽지 않겠다. 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재 좋은데 이런 틈새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거 되게 네. 재밌는 게 네. 보통 뭔가 이렇게 성장 산업 하면 네. 되게 뭔가 최첨단 산업, 네.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완전 제조업이잖아요. 정확한 아날로그예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아날로그기 때문에 선진국은 안 들어오겠네. 그렇죠. 일단요 인건비 어마어마하고요. 장비 아무 장비 아 TC 스틸 들어가는 거에 또 핵심은 이 용접을요. 용접이 어렵거든요. 용접을 이중으로 하는 이중으로 말려 있는 구조인데 그거 자체가 굉장한 기술력인 거예요. 그 다른 데서 따라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결국 캐펙스 투자하려면 자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안정적인 고객사 확보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고 품질에 대한 보증도 돼야 되고 고객사한테 퀄테스트도 통과해도 다 이런 게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다 맞추려면 규모의 경제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도 업체한테 계속 집중된다는 거죠. 야. 그 차이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근데 네. 캐펙스까지 늘려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그냥 1등으로 계속 쭉 치고 달리겠다 한 거니까 양극재가 부담되면 이런 회사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또 TC 스틸 못지않게 가려진 회사. 근데 아, 이 회사도 엄청 재밌어요. 아니 이거 진짜 사마임 그 증권사에서 좀 레포트를 좀 다뤄주세요. 이거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양극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 알루미늄 박, 알박이라고 하는 게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2%예요. 그러니까 안 다루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금이니까. 근데 사마알미늄도 아 이건 뭐라고 할까요? 독점은 아니지만 독과점. 사마알미늄이 있고요. 동일 알미늄이 있고요. DI 동일의 자회사 동일 알미늄이 있고요. 롯데 알미늄이 있고요. 그다음에 꽤 있네요. 네, 동원 시스템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원 시스템즈는 완전 후발 업체니까 이제 뭐 신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이는 뭐냐? 롯데 알미늄은 100% 이거 해외 개척. 그러니까 국내 시장보다는 우리는 해외로 하겠다 해 가지고 스페인 포함해 가지고 해외 포지션을 엄청 늘려 놨어요. 이 회사도 비상장. 네, 스페인, 유럽 그리고 북미. 네, 유럽하고 북미에 엄청 늘려놨고요. 동일 알미늄 여기도 비상장사인데 여기는 국내 강력한 경쟁사 사마 알미늄에 3만 5천 톤 원래 1등이었는데 사마 알미늄이 증설했어요. 그래서 1등 뺏었어요. 네. 4만 톤 연 4만 톤 네. 1등. 근데 롯데 알미늄은 3만 톤도 안 되고 국내는 네. 압도적이 1등이라고 하긴 좀 격차가 사실 적어요. 근데 독과점이네요. 네, 독과점인데 사마 알미늄은 이게 진짜 재미난 게 이 양극박 관련돼서 초창기에 이 도요타 통상이라는 데서 LG 엔솔발로 30% 이미 매출 비중을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가게끔 만든 거예요. LG 엔솔의 30% 이제 비중 전체에서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작년에 6,951억 계약을 맺은 거예요. 6,951억 양극박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엘젠소를 그냥 그 핵심 캐시카우 고객사로 가져가면서 SK온하고 삼성 SDI가 고객사로 추가되는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가 당연히 동일 알미늄이나 롯데 알미늄보다 가장 다변화되어 있고 이 회사도 증설을 한 거죠. 증설한 게 언제부터 본격 가동되냐? 9월 달부터 가동되거든요. 두 달 전에. 예, 그러니까 아변 2기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연 4만 톤. 아까 4만 톤 말씀드렸잖아요. 네. 4만 톤이 증가되는 건데 이거 아변 라인 이제 2기로 증가되면서 이제 매출 비중 사이즈가 어떤 식으로 커지냐면 22년도에 2천억대였어요. 22년도에. 매출이요? 네. 이 아변. 그러니까 이 아변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양극박 알루미늄 박에 들어가는 그게 2천억대인데고 이게 얼마까지 늘었냐면 23년도에 2,800억에서 대략 3,000억 약 40%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24년도에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3,800억에서 4,000억 오, 두 배네요. 네네. 그래서 22년 작년 대비 내년에 4,000억이니까 두 배 늘어나는 구조. 두 배 늘어나는 구조고 매출 성장률로 치면 평균 한 40% 정도. 와. 네.
고성장이네. 네, 고성장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알루미늄 박, 이 알박이 뭐에 또 쓰이냐면요. 포장재. 포장재, 그 캔, 그 포장재 있잖아요. 네. 그 다음 각종 식품용기나 각종 뭐, 심지어 의료용기. 그런데 포장재로 쓰이는데, 그거를 지금 알루미늄 박, 이 양극박, 2차 전지 소재, 양극박의 소재로 쓰이는데, 2차 전지 소재가 더 마진이 잘 나오는 거예요. 포장재 용기보다는 훨씬 마진이 좋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마진율을 올렸냐면, 당연히 포장재에 쓰이는 마진율을 봤죠. 뭐, 15% 20% 못 봤잖아요. 이게 뭐 4%에서 7% 정도 받았나 봐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두 배가 아니죠. 2.5배 늘어나 3배 늘어나는 수준이네. 15에서 20% 마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중 자체가 매출이 이렇게 40% 50%씩 늘어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4천억 잡으면 15% 보수적으로 잡아볼게. 그럼 600억이 영업이익으로 떨어지는 구조예요. 근데 증설한 게 이제 9월달 됐으니까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나온 거고. 근데 심지어 또 알루미늄 가격이 또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했어요. 그럼 알루미늄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이 회사도 이 압연 매출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PRQ가 다 증가된 거예요. 얘들아, 야, LG 엔솔이랑 계약을 맺었어? 6천억대 계약을 맺었어? 근데 대주주는 동일할 대주주는 일본의 그 동양 알루미늄이군요. 그 동양 알루미늄 대주주도 안정적이야. 근데 유럽에서 알루미늄 밥 알박 공급하는데 레퍼런스 괜찮으면서 재무 구조 괜찮으면서 품질 나오는데 했더니 그 프랑스의 ACC란 배터리 업체가 얘네한테 유럽에서는 프랑스 ACC가 뭐 최대 배터리 업체인데 얘네가 발주를 준 거예요 알루미늄 밥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ACC가 받으니까 심지어 이제 뭐 노스볼트 쪽에서도 막 오퍼가 오고 그 뭐죠 노르웨이 모로우라는 회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ACC가 최대 배터리 업체인데 유럽에서 얘네를 뚫으니까 또 유럽의 다른 다양한 업체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거죠. 좋네요. 네. 그러니까 고객사가 완성차 업체랑 또 다이렉트로 하는 그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연간 매출 보니까 아까 그 압연 매출로 나오는 게 24년도에 3,800억이니까 이 회사 삼화 알루미늄 전체 매출은 24년도 내년 기준으로 최소한 뭐 5천억에서 6천억 이상, 25년도에 7천억에서 8천억 이상 이렇게 와. 가서 26년에 1조 보더라고요. 매출 와, 기준으로. 진짜요? 네. 엄청나요. 그래서 그 정도 매출 보고 캐파 늘린 거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9월 달에 캐펙스 늘리면 그게 바로 100% 또 가동률이 안 나오잖아요. 네. 분량도 잡아야 되고 생산 수율도 올려야 되니까. 그럼 그게 증설한 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더니 신기한 건 이 회사만 유일하게 최고점 대비 20% 안쪽으로 빠진 거예요. 아, 다 아는구나 시장은. 와, 그거 딱 기가 막히게 열고 양극재 모든 밸류체인 중에 가장 선방했어요. 딱 고점 대비 20% 빠졌어요. 멋있네요. 너무 멋있고요. 네. 얼마 올랐냐면요. 이 삼화 알루미늄이 대략 360%? 370%? 와. 400% 안 돼요. 근데 더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증설한 거 파우치 필름에 들어간 거 국산화한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럽 뚫었잖아요. 이제 다이렉트로 뚫었잖아요. 유럽의 ACC라는 회사를 뚫었고 이 부분도 그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국산화 수요 말고도 이거 얘네 아까 동일 알루미늄하고 롯데 알루미늄 있는데 국내에서는 삼화 알루미늄이 1등이니까 이거 아마 계속 이 알루미늄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박 매출 커지면 아마 마진율도 두 자릿수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알루미늄 박 이 전체로 치면 24년 내년 기준으로 알루미늄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만 매출 기준으로 80%까지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80% 되면 마진율이 뭐 14, 15% 나오겠죠. 그러면 뭐 영업이익이 막 뭐 4%, 6% 찍는 회사에서 아까 14%에서 15% 찍으면 네. 그럼 그 14, 15% 아마 영업이익 찍는 걸로 지금의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지금 영업이익 나오는 걸로 보면 비싼 거고요. 그럼 알루미늄 박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지금 9%밖에 안 늘어나요. 연간 공급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수요는 얼만큼 늘어나냐면요. 수출만 일단 연평균 15%씩 나요. 이것도 확인이 돼요. 이거 우리 그 수출입 통계에 보면
그거 나와요. 예, 그거 HS 코드 치는 것처럼 치면 나와요. 예, 그래서 관세청 수출 통계가 보면은 연평균 20%예요. 예. 지금 현재 20%예요. 근데 아까 공급 그 늘어 그거 증설한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글로벌로 양극화 수요 연평균 40% 성장한다는 거 40%.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풍 성장하는 거죠. 야. 아, 정말 틈새 기업까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셀, 소재, 부품, 장비 뭐 그리고 저런 틈새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정말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모든 섹터의 모든 기업들이 저렇게 다 잘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네네.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만 좀 낮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막 증설을 하고 투자를 맞아요. 하고 네네.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거 찍기 전에 엔캠이랑 동화기업이라는 회사 얘기했잖아요. 예. 그 회사 보세요. 그 회사도 엄청 증설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뭘? 아, 아까 제가 자꾸 주의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 얘기했는데 그것만 얘기할까요? 네. 그럼 그 증설하려면 다 뭘로 해야 되냐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있거나 외부에서 자금을 싸게 조달해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금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으로 더 못 올릴 것 같거든요. 아마 이번에 CPI 물가지수 3% 밑으로 떨어지면 금리 이제 올리는 거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차전지 관련돼서 이 공매도 이슈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이슈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매크로에서 국채금리 거의 4.92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5% 찍었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근데 5% 넘어도 나왔잖아요. 네. 그 장중에 그 말고 이제 종가로 했으면 끝나 진짜 상당히 크게 위협이 될 뻔했는데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아 더 이상 여기서 금리를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죠. 국채 금리 계속 올리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냐. 금리랑 채권 가격 반대거든요. 근데 내가 만기까지 안 들고 있어 중간에 팔으면 엄청 손해 보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채권에 대한 매력도랑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채권에 대한 지금 아, 그 일드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드갭 제가 또 계산 다 해봤거든요. 1.67밖에 안 나와요. 2016년도에 진짜 일드갭 잘 나왔을 때 막 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이랑 주식의 수익률이 차인 거거든요. 별로 없네요. 그럼 일드갭이 클수록 주식이 엄청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1.7%밖에 안 나온 게 왜 그렇겠어요?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놔가지고 그 이게 일드갭이 확 줄은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일득이 확 늘어날 거잖아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그냥 공매도 때문에 수급으로 막 눌러놓은 걸 지금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크로가 더 악재가 안 되고 이게 금리가 악재가 안 되면은 금리를 눌렀던 거는 다 이 성장주에 대한 거. 금리가 올라가면 외부에서 돈 차입해야 되는데 엄청 비싸게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캐펙스 늘려야 되는데 외부에서 빌려온 돈이 비싸니까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못 늘리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채무구조 탄탄한 회사들이 결국 살아남을 거다. 그럼 그 회사들이 또 독점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아 주의해야 될 게 그러면 꼼꼼히 보자는 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재무구조 한번 보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아 그럼 재무구조 뭘 봐야 돼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100% 기준으로 봐요. 100% 밑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 비율이라고 있거든요. 유동 자산은 유동 부채로 나눈 건데 유동 비율이 높으려면 당연히 유동 자산이 많거나 유동 부채가 적어야 되거든요.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당연히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는 건 그 회사 재무구조 엄청 탄탄한 거거든요. 네. 아니면 1년 안에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나 현금이 많다는 건 그 회사 재무구조 상당히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있거든요. 이자 보상 배율은 그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그 회사가 금융권에 빌리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클수록 좋은 건데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를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영업현금 흐름 있잖아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탄탄한 거죠. 네. 7조 2천억, 7조 5천억.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뭐 4조 5조 대인데 영업활동 현금으로 발생하는 거는 7조 7조 5천억대예요. 네. 그리고 부채 비율 엄청나게 낮죠. 69%. 68% 67% 심지어 계속 낮아져요. 네. 그리고 이 회사 제가 계산해 봤더니 유동 비율 15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사실 문제는 크게 없어요.